유승민 의원은 왜 갑자기 또 윤석열 후보를 공격하고 나서요? 저는 뭐 유승민 후보의 성품, 유승민 후보의 인품, 인성으로 봐서는 네. 능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도 놀랍지가 않습니다. 저는 그분의 인성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은 당 밖보다는 당 안에 공격을 해갖고 지금까지 큰 사람입니다. 누구든지 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들이받고 당이 망가지든 말든 어떻게 되든 말든 들이받고 그 들이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조직을 해체를 시키는 사람입니다. 지금 또그당 안에서 또 깨고 있습니다. 또 흔들고 깨고 있거든요. 예. 그러니까 그렇게 한 번을 했다 그런다면 우연일 수도 있지만 매번 그렇게 간디마다 가서 깨고 자기 아니면 또 깨고 자기 아니면 또 깨고 이랬다고는 그건 인품이죠. 그건 인성이죠. 그분의 성품이죠. 정당이라고 하는 건 무리지어서 사는 것이죠.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. 무리 속에서는 항상 어울려서 일단 그 무리가 소속돼 있는 그 조직이 우선인 거예요. 또 개인적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은 국가가 최우선이어야 되는 것이고 당 조직원으로서는 당이 어떤 우선이어야 되는 거고 그 속에서 자기가 크는 거예요. 당을 깨부수고 또 깨부수고 해갖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해 보이지 않고 저는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사람은 아닙니다.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그렇게 아꼈던 사람이잖아. 박근혜 대통령과 그 양반을 연결해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제 입으로 하기가 싫습니다. 박근혜 대통령의 그런 순수한 마음, 진정성, 그리고 위해주는 마음,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, 그런 식으로 말하자면, 글쎄 뭐, 제 판단으로는 배신입니다. 같이 연관시켜서 입에 오르기가 싫을 정도입니다. 박근혜를 끌어냈으면 박근혜 이상으로 당을 키우고 발전시키고 보수를 더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게 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? 박근혜를 끄집어 내려놨으면 박근혜보다 더 잘해야지. 박근혜 끌려대고 나서 네 번의 전국단위 선거에서 완패를 하고 지금 저렇게 죽을 쓰고 있는 문재인 정권 하에서도 또 대선에 있어서 저렇게 헤매고 앉아 있는 것을 보면 그 사람들이 무책임한 사람들인 거죠.